오늘은 이사야서 42장 10절로부터 끝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부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나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이사야서 4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로부터 이 이후에 한 이 말씀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보다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소경이 되어진 이유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볼 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이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주님이 지금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이렇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원어를 해석한 우리 영어 버전을 가지고 살펴보면 더 클리어합니다. 뭐냐 하면 You who go down to the sea and all that is in it.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go down to the sea.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그냥 항해하는 자라고 했는데 바다로 내려가는 자. 분명히 바다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로 내려가는 자라는 것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 세상이 나를 윤택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섬,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사는 그 거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섬도 그 섬 안에 살고 있는 거민도 모두가 바로 이 바다 가운데에 살고 있는 자다. 음부의 권세 아래 속해 있는 자다.
어떤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자, 바로 이방 족속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땅끝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고난과 고통과 흑암과 곤고 가운데 있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땅끝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자, 이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구원의 찬송을 드려라 이 말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느냐. 자,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주님을 그 산꼭대에서 즐거리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광야, 참 고통 가운데서 메말라진 심령들, 그리고 게달, 게달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후손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후손인데 육체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서 살고 있었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말해요. 이것은 영적인 믿는 자 이스라엘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 또 육체의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던 우리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새 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신 그 일, 어저께 41장에 새 일이 시작하기 전에 알게 하신다라고 하신 일,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길로 준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느냐,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이방인이 부르는 노래, 율법으로 말미암는 노래가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는 노래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것에 사는 모든 족속들, 그 마을 사람들은 12절 말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준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죄인 중에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고통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자인데, 우리에게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을 누리는 자가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리는 자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맛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누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래 말하니까? 그건 입으로만은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심령에서부터 내가 기쁨 안에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시면 내 심령에서 그분 앞에 그 영광의 찬양을,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섬들 중에서 나와 같은 자들, 이 이방족속들, 바다의 음부의 권세 안에서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그 찬송을 선전하라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전하고 그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13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13절로부터 15절까지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이 이렇게 섬들이 되어진 자들이 이렇게 땅끝에 살고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맛보게 되어진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어디서 치셨어요? 사실상은 바벨론을 친 건 바사왕 고레스예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음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치셨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그 70년의 종살이를 종지부를 찍게끔 한 것처럼 그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이 왜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었느냐, 이스라엘 왕이 아닌 이방 왕이 왜 그 일을 했느냐, 이 말은 레위지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세운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상징하느냐, 이 말은 2차에서 다음 장을 가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이제 알게 되겠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한 것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게 참았으나, 어느 정도로 참았어요?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끌고 가고 그 모든 것을 다 잠잠하게 참으셨어요. 그 참으심에도 이유가 있어요.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제 해산하는 여인이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져서 숨을 헐떡이는 것 같이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해산하는 여인이 수고하는 것 같이 임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애가 다 차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할 고통이 이른가 같이 멸망이 갑자기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두 가지를 항상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의 날에 심판이 이르게 되어질 때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때는 그 심판의 날도 같이 이루어져서 마치 해산한 여인이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것 같이 자녀를,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이거는 뭐냐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역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날 때 똑같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것, 이 추수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다 이루어져서 취함을 얻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고통이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정말 심판이 이룰 것 같지 않은 그때에 뭔가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오늘날 지금 종교 다원주의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다, 종교적으로 통합을 이루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연합이 되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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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화평을 이루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까이 몰아가고 있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와 어떤 자,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기까지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와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바다로 내려가는 섬들, 바다로 내려가고 있는 족속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구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든 환란이 있는 것 같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서 서로가 연합되어져서 화평해지는 것 같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예수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가를 더 점검하고 더 점검하고 더 점검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 주님은 반드시 진멸을 해서 큰 산과 작은 산들, 이 땅에 그 명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자들일지라도 다 황목해 하고 초목들, 거기에 살고 있는 나무들, 이게 영혼들을 말해요. 이 영혼들을 다 마르게 하며 그들이 물이 있다고 하는 강들이지만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은 마르게 한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소경이 어떤 소경이냐, 17절 말씀, 조각한 우상을 우려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 땅의 우상을 우려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를 물리침을 받고 크게 수치를 당한다 했어요. 내 안에 정말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명예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식, 내 남편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수치를 당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소경이 누구냐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이제 보셔야겠죠. 18절, 19절 말씀,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아, 여기 소경을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고 하나님하고 친한 자래요. 이런 자들이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섬들이 찬양을 하게 하신 것처럼 누가 소경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다 족속들이 소경이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되어져요. 그들은 그래서 보기는 보나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으나 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기는 보나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으나 듣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먼저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왜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었느냐. 20절 말씀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많은 것을 봤어요. 자, 출애굽을 해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들 앞에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관념, 그 고정관념 속에 잘못 깨달은 그 속에 갇혀서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귀가 열려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귀가 밝다고 했지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무엇이고 그 교훈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지만 22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유의하여 듣지도 못하고 그들이 나는 율법을 받은 자라 나는 선민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24절 말씀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게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도적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굴속에 갇히고 옥에 갇히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당하고 그들의 모든 가졌던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로 주라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들을 돌이키게 할 자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 여호와께서 넣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오늘 신약에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동시에 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말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는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귀가 밝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돈을 향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육적인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서 그 마음의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들 안에 우상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십자가에 죽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경된 자를 어떤 자를 소경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소경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합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소경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선지자로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우리 잘 아셔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한 자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덕을 나타내야 되고 덕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 지식이 나를 지배한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육에 대해서는 절제함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인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죠. 바로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형제 우애를 그 십자가에 죽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지고 하나로 지어지는 형제 우애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고 귀머거리가 되어져서 절대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뭐라는 말씀을 해요?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저희들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자기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리킨다고 앉아서 단상에서 헛된 것, 거짓된 것, 다른 복음을 전하해서 지금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거짓된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소경을 만들어서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하나가 되어져서 마귀짓을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 종들 회개해야 합니다. 지도자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희가 만약에 형제 티끌을 빼고자 원하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에 티끌을 빼게 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뺄 것이 아니냐. 목사들아 교회의 지도자들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아 너희가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라. 네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 탐욕으로 가득 차고 그 우상으로 네 심령에 있는 그것부터 빼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눈먼 소경이 되어서 제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전하겠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다 더 지옥자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빼어져야지. 그것도 빼어지지 않으면서 조금 안다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그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서 오만하고 자만하냐 이 말이에요. 뱀의 자식이 되어져서 뱀 노릇을 하면서 정말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가졌다 하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서 저들이 가리키고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어떤 자들이 되어야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섬이 되어진 자 땅끝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도무지 살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에겐 소망이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고통 영적인 고통 속에서 나를 살릴 자가 누구냐 나를 인부해서 건질 자가 누군가 그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그들이 만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고 탈취 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힌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사단의 그 멍에 착고가 매였어요. 우울증에 걸린 거 두려움의 영에 잡힌 거 뭔가 어떤 정말 죽음의 영에 잡힌 거 이런 거 다 뭐예요? 착고의 채인 거예요. 어둠의 영의 채인 겁니다.
그리고 사단 귀신에게 속아서 완전히 자기의 어떤 의식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지게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자. 술에 취하여서 또 마약에 취해서 정말 그런 동성애 이런 거에 취해서 도무지 내 심령에 내 마음을 내 어떠한 그 정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자, 음란에 빠져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이런 게 다 뭔 줄 아세요? 다 옥에 갇힌 자예요. 굴 속에 잡힌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건져내리라. 오늘 말하신 16절 말씀,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에서부터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며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통 가운데서 굽어지고 죽을 자 같이 되어진 자들, 소망 없는 자들, 버려진 자 같은 자들이 되어진 나를 건지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오늘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주님은 반드시 건지십니다. 우리 모두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돈은 나를 행복할 수 있게 못합니다. 그건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잠깐의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금방 나를 뭔가 윤택할 것, 정말 뭔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 같은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된 것 회개하시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 것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께서 정말 나를 이끌 그 영원한 나라 그 첩경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